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사곡동에 대형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140평의 대형 건물이면서 1층에 대형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고 지하에는 또 주차장이 양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지척에 309만평의 구미 국가산단 1단지가 조성되어 임대수요 잘 받쳐주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또 구미 IC와 남구미 IC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구미 대구간 강역도시철도 사곡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는 대기업의 투자 소식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SK 실트로는 구미에 1조 원대 투자를 통해 공장 증설을 한다고 발표하였고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5천억 원 규모를 2024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분야 등을 구미 사업장의 투자 계획과 청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LG이노텍은 구미 공장 인수를 계기로 1조 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하나그룹 또한 구미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률이 지난 2월 61.3%에서 79.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가동률은 81.7%에 달하고 있어 구미 국가산단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침체되었던 구미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거라 예상되므로 지금이 구미 투자의 최적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지하에는 주차 11대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은 미니투룸 두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미니투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만나보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2009년도 사용 승인이 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면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1층에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층부터 해서 4층까지 통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계단실인데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보시면은 1층에 게임랜드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게임랜드는 9단위로 85.2평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보증금 3천에 280만원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도로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으로 대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어치도 그만큼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현관문이 있는데 우측 현관문을 열고 안쪽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유일하게 구미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임대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계단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정면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 그러니까 5층부터 이제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 11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에 올라왔고요. 5층에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옥상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아직까지 괜찮은 컨디션으로 지금 칠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2023년 개통을 하는 도시강역철도 사곡역사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또 대구 출퇴근 하시는 분들로 많이 거주할 동네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제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309만평의 굉장히 넓은 구미국가산단 1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사곡동인데요. 사곡동 이 주변으로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말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층층마다 또 가구 구성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미니 투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09년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식의 사용성이 난 건물치고는 바닥 컨디션이라든지 복도 컨디션이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미니 투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세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뒤쪽에 세 가구, 앞쪽에 전면에 두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또 밑에 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 투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세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이대로 사용 가능하게끔 이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2층에 내려왔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쪽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1층인데 뒤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2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부터 이렇게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 양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정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컨디션 좋게 운영이 바로 가능하게끔 주인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건물 주차장은 전체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주차장 내려오는 진입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 정말 편안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개, 그리고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미니 투룸 5개, 투룸 7개, 쓰리룸 2개, 그리고 옥탑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옥상에는 또 옥탑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33제곱미터, 구단위로 130.9평, 건물 연면적 958.14제곱미터, 구단위로 289.8평, 사용승인 2009년 9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에 도로 지분까지 이제 1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분까지 포함한다면 140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영상에서 이제 비춰드렸다시피 진입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내 땅, 내 지분이 10평 이제 남짓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금액 14억 9천, 융자 6억 4천, 보증금 5억 2,500, 인수금액 3억 2,500, 월 수입 505만 원에 은행이자 213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292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일반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평도 타 건물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연면적이 290평 가까이 되는, 그렇게 올라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미시 사곡동 사곡 역사가 생기는 역사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